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호텔 방입니다. 네, 한국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마닐라예요, 마닐라. 렉 걸려요, 렉? 저는 지금 씻고 들어왔어요. 어제 마닐라에서 공연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국에서 마닐라로 공연을 보려고 와주신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공연하는데 많은 힘도 됐고. 저도 시사하는데 가잖아요. 그리고 진짜 놀랐던 건, 필리핀에 계시는 팬분들이 케이크를 만들어서 주셨더라고요. 케이크를 만들어서. 되게 깜짝 놀랐었어요. 다시 한번 필리핀 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해야 되나? Thank you. For fans of Philippines, I am so happy. 근데 저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분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케이크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 글씨 써가지고 만들어주셨더라고요. 음식 걱정 마세요. 음식은 한국 음식만 거의 먹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 음식점이 있어요. 공연할 때 가수 환희 씨하고 그리고 에일리 님하고 인사했어요. 대기실에 가서. 환희 님께서는 정말 환하게 저를 맞아주셨고요. 에일리 그분은 뭐지? 행사장에서 자주 보던 분이었어요. 저희가 어디 이렇게 공연이나 행사 하러 가면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그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왠지 멀리서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바쁘신데 내가 이제 귀찮게 해드릴까 봐좀그 뭐지? 혼자 이제 인사하러 그냥 잠깐 그래서 인사를 이제 하러 갔는데, 그분께서 나머지 멤버분들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아, 멤버들 지금 대기실에서 지금 할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멤버분들하고도 다 인사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제가 괜찮다고 두번 괜찮다고 그랬는데, 아, 그래도 멤버분들 계시면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 저희 대기실 와주셔가지고 인사했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어요, 사진. 너무 고마웠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정말 배려와 그 따뜻한 마음과 그 해맑은 눈빛과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 피부 좋죠? 지금 방금 씻었거든요. 그래서 왠지 멀리서 한국에서 이렇게 봤었으면 그냥 아,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냥 인사했을 텐데, 비행기 타고 나서 다른 나라 땅에서 그 인사하니까 되게 약간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아무튼 한국에서 이렇게 와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이 짜요. 되게 짜요. 너무 짜서 한국 음식점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멕시코 하이. 여기가 1시간 느린 것 같아요. 1시간 그쪽 거기보다. 지금 한국 시간이 10시 59분인가요? 물을 엄청 많이. 근데 또 여기 물이 우리나라 물하고 또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물로 좀아 맞아, 여기 삼다수 식당에 삼다수도 있더라고. 삼다수 예 저는 독방을 쓰고 있습니다. 독방이라고 하니까 약간 무슨 어디 감옥에 이렇게 독방 생각이 나네. 예, 아무튼 독방을 쓰고 있습니다. Hello, fans of Argentina, I love you. I miss you. 네, 안녕하세요. 내일 수영장 가나요? 어? 내일 수영장 그거 어떻게 아시지? 누가 얘기했어요? 하여간 다들 입이 싸가지고. 수영장 매일 일어나는 거 보고 가려고. 저는 여기서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렇게 작업 스피커도 가져왔어요. 심지어 작업 스피커, 노트북, 서브 모니터, 건반, 오디오 카드, 스피커, 저 양말. 아니 제가 저번에 팬분들로 약속했거든요. 콘서트 때, 이번에 해프닝 콘서트 때꼭 신곡을 들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사실 욕심 같아서는 진짜 세곡막 이렇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3집에 들어갈 노래들. 그런데 편곡하는데 꽤 고민이 좀 많아지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상하게 요즘에는 곡 만드는데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조급하긴 안 하는데 꾸준하게 약간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꾸준히 그냥 하고 있습니다. 3집 발매는 무조건 내년 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 정규 앨범을. 멤버들끼리 한번 다짐을 했어요. 우리 내년 안에는 정규를 내자. 3집 타이틀의 힌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드렸어요, 힌트를. 우리가 어떤 타이틀로 노래를 할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렸었어요. 한 번이 아니야. 어쨌든 알려드렸었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아무튼 뭐 기뱅이는 지금 신났고요.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이정길도 신났고. 저희가 밴드를 같이 이렇게 한지 아직 18년째 됐나? 저희끼리 여행을 멤버들끼리 다 같이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희는 싸우기만 바빠가지고. 그리고 보기도 싫어 죽겠는데 뭐하러 여행이냐 막 약간 이래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갈 돈도 없었고 여행 갈 돈도 없었고 버스 탈 돈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번에 사실 해외에서 공연하는 게 저한테는 약간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한국에서 그냥 계속 같은 패턴으로 좀 작업하고 공연하고 작업하고 공연 약간 이러고 싶었어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이틀을 그냥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참에 멤버들끼리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우리. 그래서 한번 그런 걸 한번 가보자고 간 김에. 그래서 간 김에 와서 뭐 이것저것 이제 하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근데 어제 공연 끝나고 밥 먹고 누우려고 하니까 새벽 한 두세 시가 된 거예요. 결국 그거 이제 뭐 취소되고 오늘 이렇게 밥 먹고 그냥 막 밥도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알아서 가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여기서 멤버들하고 있어요 지금 우선. 그래서 이제 그 코러스 하는 영교도 오늘 공연 이번에 공연을 하지 않았어요. 걔는 그냥 그 친구도 같이 이제 같이 놀려고 이제 온 거예요. 룡교도. 근데 룡교가 열일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찍고 영상 찍고 하면서. 그리고 훈식이는 퍼커션 치는 훈식이는 개인 사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아쉽지만 못 오게 됐어요. 훈식이 왔었어요. 내가 때리고 괴롭혔었는데 아쉽네요. 종이 자르고 할때그 콧날로 이렇게 탁 종이 자르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얼굴이라도 좀 보여드리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생존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나제 생각에는 여기 와이파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스타 라이브가 저장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때 보니까 그때는 수신이 안 좋은 곳에 있거나 아니면 와이파이가 불안정한 곳에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서 라이브 저장을 눌렀는데 저장이 안될 때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느 그 구간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통신이 안 되는 데가.
수신이 안 되는 데가. 뭐 그럴 때도 안 되더라고. 근데 지금도 내가 라이브 이걸 끄면 안될 가능성이 한50% 되겠죠? 안 되더라도 절 원망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잘 돼요? 한국은 언제 가는지 저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스케줄을 모르겠어요. 저는 날짜를, 그러니까 내일 당장 해야 될 것만 우선 알아야 되고, 언제 구체적인 거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인가, 내일 모레 그룹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거기 멤버들하고 즐거운 척 하면서 잘 지내다가 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제가 그립고 보고 싶어서 미치겠지만 잘 참으세요. 제가 혹시나 내일 이따가 어이없거나 재밌는 일이 있으면 다시 라방을 키겠습니다. 안녕. (25일) 날 화정에서 만나요. (25일) 날 제가 화정에서 공연을 하는군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Hello, 말레이시아. 전 저장할 거예요.